이름은 무게가 있는데 실제 생활은 솜털이에요. 그러면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솜털인데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서 오세요. 우리 은행을 30년 정도 다니다가 지점장하고 명예퇴직을 해서 제 이제 2의 직장으로 암투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오픈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해가지고 4월 달에 4월 14일에 총회장에 선출이 된 거죠. 한 60명 본점 부장들 모임도 해보기도 하고 저는 동창회 정도 하나 만드는 줄 알았어요. 맘스터치 점주 모임을 만든 황성구 씨. 어쩌다 그는 두 달 반 동안이나 영업을 중단해야 했을까요? 3월 2일에 보내셨는데 예. 이제 거기에 있는 문구를 회사 측에서 문제를 삼으셨어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하락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전 매장에 사과문을 보내라. 재발할 경우에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3일 내로 이행하지 않으면 물품 공급 중단하겠다. 그러자마자 이어진 본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황 씨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물품 계속 공급하겠다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7월 22일 그럼에도 맘스터치 본사는 황 씨에게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를 무시한 셈이죠. 재료를 끊은 것은 8월 8일. 햄버거를 만들 수 없었고 손님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공급이 재개된 10월 26일까지 그는 두 달가량 음식 냄새가 마른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이패티 가격 올린 것만 하더라도 그 본사에서 가맹 점주들에게 받아가는 돈인데 제가 우리 매장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연간 1,500만 원이에요. 그 패티 가격 올리려면 동의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하고 협의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하고 그때 아는 거지. 뭔가 무슨 프로모션 하면 점주인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있었어요. 발주하는 사이트에 올리는데 거기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참여를 하지 않는 매장은 이미 거기 그 행사에 이벤트에 동의한 거로 봅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월 22일 날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거죠. 회장이 내려놔라. 매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집주인이 싫으면 방패라 하는데 안 빼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사는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을 받고 나서야 물품을 다시 공급했습니다. 이런 본사의 갑질은 맘스터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죠. 근데 이제 뭐 어떤 광고를 할 건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광고비를 쓰겠다라는 거를 미리 점주들로부터 매출액의 4.5%를 받아서 띄워놓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반대를 했더니 광고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었죠. 근데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광고비를 청구를 하거나 받아가려면 점주들에게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4월 13일 날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태고 조정조사를 갔더니 저희들이 불공정 신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협의를 인정하고 뭐 하겠다. 지금도 어떤 이제 중대 사안들이 있어서 본사하고 좀 협의를 하자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 전략으로 가면 지쳐 쓰러지도록 하는 것이 본사의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푸드 프랜차이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올 초 문제집 브랜드에서 학원 브랜드로 거듭난 센수학 러닝센터 가맹 학원장들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이제 내용을 개념을 자기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잘 이해했는지를 와서 선생님하고 1대1로 체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엔소학은 계속해서 콘텐츠를 이거 이제까지 해주던 거 이거 수익이 안 나니까 없앤다. 그것도 홈페이지에 그냥 통보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래서 본사 입장을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거가
온천 봉쇄가 되니까 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화가 하고 싶지 않구나. 제가 이제 다른 문제은행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그 가맹을 해가지고 월 그 지불료를 내고서 제가 그걸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제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게 수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센수하게 간판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약금을 물어주기가 싫은 거죠. 맘스터치, 에그드라, 센수학 러닝센터까지 올해 상반기에 연달아 터진 본사의 갑질 사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4년 전 치킨체인점 BBQ와 BHC는 엉터리 재료를 시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공급한 데다 각종 비용을 점주들에게 강제 청구했습니다. 점주들이 모임을 결성해 본사에 대응하자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올해 공정위는 BHC와 BBQ에 각각 과징금 5억과 10억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 답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 피자헛은 계약서에 없는 추가 가맹금 68억 원을 징수한 혐의로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2016년 미스터피자의 경우 정우현 전 회장의 폭행 사건이 터지며 전 매장의 매출이 휘청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즈 통행세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그 결과 전국 60여 개의 가맹점이 폐점했죠. 오너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죄 없는 점주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5년에 공론화된 피자의 땅 갑질 사건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행정소송 중입니다. 당시 강제 폐점을 당했던 김경무 씨를 만나봤습니다. 피자의 땅 브랜드를 8년 정도 했었고 강제 폐점을 당해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걸어서 현재 지금 구동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배달일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땅 도우가 너무 안 좋았어. 한 번은 이 얇은 피자가 들어왔는데 정말 곰팡이 같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못 쓴다. 나 사입하겠어. 그러고 바로 와서 찍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입. 사입을 하면 폐점의 이유가 돼요. 피자의 땅 전화번호가 3651이에요. 3651이 무슨 뜻이냐면 365일 일하라 소리야. 문을 못 닫게 하고 닫으려면 미리 전화 통보해야 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아플지 일주일 뒤에 일 있을지 휴가를 며칠간 못 가게 정해져 있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거의 없어. 계약서로 만들어 놓고 원래는 15일 전에 줘가지고 충분히 숙제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바로 그날 줘. 2015년 피자의 땅 가맹점주 모임은 본사의 만행을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강매하고 필수 재료들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며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였죠. 그러자 본사는 가맹점주 모임의 간부들 매장을 표적삼아 보복에 나섰습니다. 김 씨의 매장인 9월점은 3개월간 무려 9번에 걸친 기습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경무 씨는 같은 해 12월 계약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장을 운영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말입니다. 2015년에 공정에 신고하신 걸로 알아요. 그때 공정위는 어떻게? 처음에 그 전에도 한 번 넣었지만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아예 야 이건 폭리? 야 365일 계약서에 돼 있잖아. 니네가 잘못한 거네. 계약서 있다 이거야. 할 말이 없죠. 공정위에 죄송 다시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었나요? 그때 이제 제일 컸던 게 전단지 문제. 강매. 전단지 강매가 제일 큰데 뭐 각종 그 채증으로 인해서 해서 총 비용이 14억인가 아마 벌금이 나왔어요. 2018년 공정위 제소 후 2년 만에 14억 과징금 처분이 나왔지만 피자의 땅 본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죠. 외부 식자재 사용, 유통기한 경과, 영업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점주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는 타당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대법원은 계약 해지 또한 위법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되돌려보냈습니다. 6년째 이어진 한없는 싸움, 김 씨는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 14억, 근데 그 과징금은 말 그대로 나라의 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맹 점주부한테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없어. 다시 이게 싸움이 끝나서 민사 소송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예. 사실 그것도 무리예요. 그럼 제가 그거 다시 하려면 변호사 비용에 그럼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 5년 가요. 걔네들 대법원까지 무조건 끌고 간다고요.
그 5년 동안 누가 어떻게 쪼갠들 거예요? 저는 저희는 을이라고 안 했어요. 옛날부터 병정쯤 된다 그랬어요. 갑을 병정이다. 왜? 근데 나는 잘못되면 본사에다 항의를 못해. 쟤네들은 언제든지 물건 끊어버릴 수도 있고, 물류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영업중지 시킬 수도 있고. 제가 본사 임원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노예계약을 맺은 것 같다고. 본사는 뭐든지 그 지시하고 시키는 것 있지, 점주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라고 보호를 하는데 사업자라고 해서 하나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들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건, 여기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성실히 임해야 된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끝이에요.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주 협의의 구성 자체에 대한 것도 지금 가맹사업법에 명확히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양심적인 건 아니에요. 갑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점주협회를 만드는 걸 방해했어. 그 다음에 체증금 했어. 분명히 범죄예요. 점주협회는 허용해요. 그럼 점주협회 만드는 순간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범죄라고 분명히 정해져야 돼. 범죄를, 요건을 만들어서 최소한 벌금이든 징역이든 가게 해줘야 돼요. 지금 자영업자가 25%가 넘어요. 거의 30%가 되는 나라라고. 그럼 30%면 한 집 건너면 다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법을 하는데 머리에서만 하지 말고 실제 겪었던, 현장에 겪었던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그걸 법제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최후의 수단으로는 피해를 입은 걸 점주가 밝혀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그때야 보상을 받, 그러니까 그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2년가량 걸린대요. 그때까지 제가 과연 에그드랍을 하고 있을지. 중요한 거는 가맹 점주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법 개정사항으로 저희가 정무위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공정위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작 본사가 협상에 임하지 않을 때의 처벌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맹주 중에 누군가가 또 분신자살 정도 해야지 좀 약간 이슈화 되지 않을까. 황성국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생명을 잃고 자살을 해 하고 이거를 주소를 써놓고 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말도 했었어요. 제가 솔직히 옛날에 가스통 들고 들어가라고 했어. 정말로 가스통 들고 가서 그냥 폭발시키면 나도 죽는다고 했어. 그 정도로 각오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계단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수십 번으로 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잘못됐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맘터치 하는 거에 자식으로부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맘터치 점주가 되는 게 저는 희망했어요. 거기 저는 지금 알았어요. 우리 매장 제가 친절하게 하고 맛있게 하는 것을 손님들은 적어놓고 먹고 알았어요. 정말 맛있고 손님, 사장님 정말 친절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은퇴 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실상은 어떤가요? 김경무 씨의 말처럼 1억 내고 죽도록 일하는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중년의 사장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여생을 지탱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그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노년의 빈곤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9년 기준 43.2%, OECD 가입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